제가 원로 목사로서 가끔 이 강단에 설 기회가 앞으로도 있을 텐데 가끔 서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좀 그래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힘을 얻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는 것이 사실 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셔도 알고 또 성경 본문을 보셔도 알겠지만 내용이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긴장시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좀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강권적으로 저를 떠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역사를 조금이라도 뭐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어보셨던지 공부를 하신 분이면 조나단 에드워즈 하면은 대충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대부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250년 전의 인물입니다. 미국 건국의 정신적 기초가 된 청교도 신학을 대변하는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요. 또 저술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성령운동, 대각성 부흥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린스턴 대학교 초창기에 총장을 지내신 분이고 그리고 그가 졸업한 예일대학에서는 그의 모든 설교와 그의 모든 저술을 총집대성해서 30권이 넘는 전집을 출간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만한 분량의 전집을 내는 것은 거의 예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그의 존재는 독보적입니다. 그가 코네티커트주에서 제일 큰 노삼톤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에서 그 교회에서 한 23년 열심히 목회를 하고 난 다음 40대 후반에 갑자기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렇게 위대한 인물에게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를 교회에 더 모시고 일을 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은 교회를 떠나게 만들 것이냐를 결정하는 신임 투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남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어요. 230명의 세례교인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지지하는 표는 23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떠나십시오. 이렇게 사인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예약이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 같지를 않다는 의구심을 갖고 계셨어요.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신앙 고백 잘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고 물으면 뭐 조금도 틀림이 없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또 사회에서 뭐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 목사님이 볼 때에는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혼돈한다는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혼돈이 되는 거예요. 요즘 사스 환자가 생기면 정확하게 사스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를 알지 못할 때에는 의심 환자로 분류해가지고 격리시키지 않아요?
에드워즈 목사님도 자기 교인들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성도로 아예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뭔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별로 표가 안 난다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하고 교회가 확신을 시켜주는 것은 이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그는 판단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그들의 영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는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즈 목사님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아주 강화시켜서 아무나 함부로 참석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었어요. 뭐 신앙 고백 잘한다는 그것까지는 안 돼요. 안 되고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나서 크고 갈목할 만한 지속적인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냐. 속 사람이 정말 변화된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죄인인가를 통감하면서 회개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냐.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정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무릎 꿇고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걸 따졌어요. 그래 그런 내적인 변화와 체험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시키고 없으면 참석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교인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한 2, 3년 갈등을 하고 씨름을 하다가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들의 신앙을 의심한 것이 타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당시 청교도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 중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대교회 같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자 자매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또 전도 폭발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 되심을 믿겠습니까? 예 믿어보죠. 그러면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 하죠. 그래가지고 기도 따라하고 아멘 하고 나면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 축하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에드워즈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구원을 쉽게 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죽을 죄인이여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슴 뜨겁게 절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 구원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다. 있을 수가 없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고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가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실험해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처럼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심을 다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설교를 열심히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었어요. 진리를 깨닫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렇게 깨닫고 보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참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어떤 체험적인 경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어떤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안 믿을 수가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경지가 있어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위해서는 적어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실험할 수 있다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은 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보면 그것은 너무 지나친 도식이라고 지나친 어떤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보세요. 대강성 전도 집회 나와서 한 30분 설교 듣고 나서 예수 믿겠다고 작정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진짜 아닌지 두고 봐야죠. 그러나 10년, 20년 지나도 변함이 없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이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한두 명입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실험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전 동의 안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로 평생 동안 실험해서 겨우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은 솔직히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크고 괄목할 만한 지속적인 변화가 그 내면에 일어나는 체험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 안 하는데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엉터리 신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편이 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소나기에 있는 죄인들. 듣기만 해도 으슥한 제목이죠. 예. 이 설교는 그 영문학적인 가치 때문에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과서에 거의 다 실려 있습니다. 물론 전부가 실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이 설교를 할 때는 자기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요. 이웃교회에 강사로 초빙되어 가가지고 저녁에 설교를 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설교를 원고를 읽는 사람입니다. 원고를 읽는 데마다 90분 이상이 걸려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 그는 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보다 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줄을 알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놓고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을 향해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지금 무섭게 타오르며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입맛을 다시면서 그들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는 그들 아래서 아가리를 버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밤에 지옥으로 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잠을 자려고 눈을 감은 후 이 세상에서 다시 눈을 뜬 것,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앉은 후 그의 엄숙한 예배에 참석하는 죄악되고 싹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떨어지는 바위돌을 거미줄이 멈추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여러분은 즉시 굴러떨어져 지옥의 믿없는 구덩이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촛불을 켜놓고 90분 동안 이 설교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성령의 강하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비명을 지르고 떼굴떼굴 구르고 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엉터리다 엉터리 지금까지 엉터리로 믿었다. 그것이 가슴에 와서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니까 견디지를 못해가 비명을 지르는 사람 까무러지는 사람 거꾸러지는 사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유명한 대각성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교회를 누가 가겠습니까? 진짜 오늘날 교회가 이런 설교가 필요한데 감히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도 없고요. 이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고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목사가 자기 교인들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도 비참한 일이지만 목사로부터 자기 믿음을 의심받고 있는 교인들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은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좋은 사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 내용의 말씀을 펴놓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다시 봅니다. 18절 19절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다같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 자라.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가슴이 오싹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저 잘못 믿지 않는 잘못 믿는 사람들을 놓고 하는 것인지는 선명하지 않지만은 내용의 분위기로 보아가지고는 빌립보 교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고 여기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그들을 놓고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느냐?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 자라. 현대 성경 번역에는 우리에게 좀 더 마음에 와 닿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니 진짜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아니 뭐 예수를 그런 대로 믿고 뭐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뭐 그래도 뭐 다락방에도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뭐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다 겉으로 보아가지고는 그 사람을 판단하기 어렵지 않아요.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목사 세계도 이런 사람이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러므로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너희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망한다 하고 경고하면서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듣지를 않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솟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국 그 결국은 멸망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바울이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꼭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왜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신이 배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자, 그들의 신이 배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그들의 배가 뭐요? 신이다. 하나님이다. 감이 오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앞세운단 말이에요.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자기를 더 위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자기 배는 신이다. 자기 신은 자기 배다 하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이럴 수가 없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인생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정말로 내 배가 내 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알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나를 하나님처럼 대접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목적도 나 개인의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런 변화를 맛본 사람에게 자기 배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대로 살면 결국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결국은 멸망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까?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부끄러운 것들을 뭐 큰 자랑거리나 되는 줄 알고 그것 가지고 의시되고 산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이생의 자랑을 항상 앞세운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늘 뭐 자기의 훈장처럼 생각하는 것들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들고 나와서 은근히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자랑합니다.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자기가 성공한 것을 가지고 목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남보다 인물 좋은 것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자식이 뭐 요란한 것 가지고 막 은근히 그냥 자랑하면서 사는 거. 이것이 결국 뭐냐?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 이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어울리지 아니하는 태도입니다. 왜? 야고보서 4장 4절 이런 세상적인 것과 벗된 사람,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좋아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그대로 따를 수가 없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는데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만약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그 성공 가지고 뭐 자기가 온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요란을 떨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성공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세요? 나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와요. 내가 생각밖에 뭐 재산을 좀 모으게 되었다. 그러면 내가 뭐 몇억 있습니다. 몇백억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오히려 부들부들 떨어요. 주님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줄 아시면서 왜 이렇게 재물을 주십니까? 어떻게 쓰라는 것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어떤 뜻이 있으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재물을 바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식이 뭐 공부를 잘하고 남에게 칭찬을 많이 들어요. 자랄 때는 뭐 같이 자랐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아, 대단한 놈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을 가지고 뭐 요란 떨고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이 귀한 참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주셨는데 이거 잘 키워야 되겠어요. 어떻게 키우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인물 잘났어요? 제가 잘났나요? 잘나게 낳아줬으니까 잘난 거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인물이 잘났는데 잘났다고 다들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우리의 자세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다른 데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게 너무 좋아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린 영광을 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 전부 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그냥 쏟아진 그 놀라운 축복들을 자랑하지.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 가지고 여러분 의시되고 자랑한다면 그 사람을 놓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을 해서 잘못될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고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왜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느냐?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 이 세상에 살면서 아, 땅의 일, 세상의 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직장에 가서 허덕이는데 내 자기가 맡은 일을 하다 보면 온통 세상 일만 생각하는데 아,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의 행동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건전하게 예수 믿을 사람이 있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생각이에요. 세상 일을 생각하는 자체를 문제 삼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 세상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곤돌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정말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5만 가지가 아니라 10만 가지라도 생각을 해야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생각의 기움.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생각의 경향, 생각의 습관, 또 말을 바꾸면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지금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생각이 어느 쪽으로 잘 기우느냐? 어느 쪽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이 돌아가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침반 있잖아요. 나침반은 항상 북극성을 향합니다. 가만히 두면 자연히 그리로 갑니다. 자연히 그리. 이게 나침판의 기능이요, 성향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사고의 성향은 어떻느냐? 가만히 있으면 위로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생각하게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네. 가만히 두면 항상 거룩한 것을 좋아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사고요, 생각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사물을 의식하는 방법입니다. 생각은 감정을 유발하고 그 감정은 행동의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가? 그 생각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압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생각의 중심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연인들은 날마다 그 생각이 항상 사랑하는 자로 달려갑니다. 맞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생각은 뭐냐? 마음의 여행객입니다. 마음의 여행객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면 생각이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헨리 스쿠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러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탁월하냐, 그것을 알아보려면 그 영혼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 대상을 알아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달라요. 가만히 두면요, 자연히 하늘로 향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사랑하는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는데? 맞아요. 그러면 자연히 내 생각이 주님 계시는 마음으로 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해요. 진리를 사모해요. 자연히 우리의 생각은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사고의 성향인데 빌립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항상 땅의 것만 생각을 해요. 그 땅의 것 생각하니 날마다 하는 소리가 땅의 소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놨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살면서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주여 주여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바꿔요. 더욱이 우리가 땅의 것을 골똘하게 생각한다든지 몰두할 수 없는 이유를 20절, 21절에 더 구체적으로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봅시다. 오직 우리의 뭐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다시 한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천민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옛날 로마 당시에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면 굉장한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거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21년 동안 군복무를 해야 돼요. 21년 군복무하고 얻는 게 시민권이에요. 얼마나 중요하지? 그 시민권 가지면은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 생각이 항상 어디에 가 있느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옥 목사는 자 한국 시민권 갖고 미국을 여행합니다. 구라파를 여행합니다. 그러면 시민권 내 한국 시민권이요. 그것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어떤 때는 한 달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반 달도 있습니다. 또 한때 제가 몸이 아팠을 때는 반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내 시민권이 한국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은 한국이에요. 뉴스를 통해서도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꾸 생각하게 되고 어떤 이야기가 들리면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자꾸 관심을 갖고 따지고 캐물으려고 그러고 그 왜냐하면 내 관심이 내 시민권이 있는 그 나라에 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잘못된 거 없죠. 제가 오정현 목사님 보고 몇 년 전에 한번 물었어요. 오 목사 너 시민권 갖고 있니? 그랬어요. 미국 시민권 갖고 있니? 미국에서 20년 살았으니까 시민권 있죠? 다 있죠? 시민권 갖고 있니?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그게 뭔지 다 알잖아요.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시민권 안 바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한국교회, 한국, 남북한 통일, 한국의 참 세계 복음, 한국을 통한 세계 복음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은혜를 주셔서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시고 차세대 한국교회 지도자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잠깐 있다가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세상 일에 몰두하고 거기에 생각이 푹 빠져서 살 수 있습니까? 뭐가 좋다고? 참 뭐가 좋다고? 아, 요 사이 보세요. 세상이 뭐가 좋습니까? 잘 먹으면 잘 먹는 대로, 좋은 집 살면 좋은 집 사는 대로,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지는 대로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뭐가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밖에 없으니까 아마 여기에 그냥 생명 걸고 오늘 즐기다가 내일 죽자 하는 식으로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 일에 우리가 머리를 쳐박고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정신을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복종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그 다음에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이 낮은 몸 병들기 쉽고 약해지기 쉽고 또 죽으면 썩는 이 어떤 한계를 못 벗어나는 우리의 몸을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자기가 부활해서 갖게 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지요. 참 좋지요.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날 내 모습이 얼마나 멋질까. 뭐 미녀미남이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거룩할까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늙어가는 내 몸을 보고도 절망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잠깐 입고 있다가 버는 옷이에요.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몸을 입게 되면은 천국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정말. 요사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뭐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얼굴이 잘났으면 얼짱이고 몸이 잘났으면 몸짱이고 뭐 이러면서 말이죠. 예? 뭐 여러분 어느 채널 그 텔레비에 그런 말 그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도전 뭐 신데렐라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100일 동안 5천만 원 상당의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 몸을 완전히 환골 탈퇴시켜 주겠다. 그렇게 선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4,000명이 넘는 여자들이 모였다죠. 그래가 세 사람이 뽑혔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한 100일 동안 죽어날 거예요, 이제는. 이제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죽어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짜니까, 공짜로 해준다니까 뭐 얼굴 다 맡길 거 아니에요. 뭐 몸 다 맡길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가 돼서 나올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자 가운데 68%가 외모에 의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믿고 있어요. 큰일 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혼 남자 57%가 경쟁력 있는 외모를 갖추기 위해서 자기 월급을 다 털어넣는다고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인물이 좀 좋으면은 좋지요. 보기도 좋고요. 유리하죠. 또 뭐 보기에 그냥 매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라는 게 외모를 가지고 다 평가를 합니까? 정말 처음에 보기에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 사람 좋다 하고 옆에 두었다가 나중에는 실망하고 막 구역질이 나는 일이 한두 건입니까? 예? 나 좀 나쁜 소리 하나 한마디 하지. 진짜 인물 잘난 여자 만나려면 몇 군데 가면 있어요. 이 세상이 이만큼 영혼이 병드니까 외적인 외모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병든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매들이 다 얼굴이 이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다 우리 아, 정말 신나는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지.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땅의 일만 자꾸 생각하고 자기 육신에 관한 것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몰두한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너무 천한 짓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믿으면 땅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십자가의 원수가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그 영광을 부끄러운데 두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땅의 것만 골몰하고 몰두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오 성령이시여,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내면을 깊이 꿰뚫어보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셔서 참으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속으로 간절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십자가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참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인플레 현상입니다. 구원 인플레이션 현상이에요. 인플레가 뭔지 아시잖아요. 돈이 자꾸 돈을 많이 찍어내면 나중엔 돈 가치가 없어져 인플레가 되잖아요. 교회에서 말이죠. 구원을 너무 손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 당신 구원 받았군요. 뭐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정말로 에드워즈 목사님처럼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사람인가를 체크를 하지 않아요. 정말로 과거의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삶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정확하게 점검하지를 않아요.
그저 입으로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 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당신은 믿음이 그만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고 억지로 구원의 확신까지 강요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은혜를 너무 쉽게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자기가 신앙이 좋고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가운데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금 사랑의 교회에 와서 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바울이 이 교회를 와서 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와서 우리 모두를 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날 보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정말로 제대로 대먹은 목사라면 사랑의 교회에 이런 성도가 몇 사람만 있어도 바울처럼 울 거예요. 이런 설교를 울면서 할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할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는 눈물이 없어요. 그만큼 저 자신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눈물을 흘리고 이런 설교를 바울처럼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이상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을 듣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서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내하고는 관계없어 하는 교만한 생각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 좋고 성령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고 소문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쉽게 말하면 너가 진짜 바로 믿는 사람인지 점검 한번 해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성경은 이렇게 가끔 경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믿든 잘못 믿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아두어야 합니다. 날마다 입으로 주여주여 하고 뭐 천국 이야기하고 영생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겉으로 늘 생각이 땅의 것에 집중되어 있다. 정말 천해지는 거예요. 세상 것과 자랑한다. 정말 유치한 거예요. 항상 자기만 생각한다. 정말 처절한 모습이에요. 우리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조용한 시간만 생기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에게로 내 마음이 달려갑니다. 생각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상상하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찢기들이 다 쓸려나가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할렐루야.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이 위를 향하고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짧은 이 한생 살면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얼굴 따뜻하게 들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내가 바로 살다가 갈까? 이런 거룩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내 안에는 정말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강한 힘이 솟아납니다. 솟아나요. 그러므로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하든 내가 성공했든 내가 실패했든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하든 간에 내 생각이 항상 위로를 향하고 주님 중심으로 내 마음이 달려갈 때는 그 모든 여건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 자신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게 다른 거예요. 달라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의 중심이 주님에게 가 있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때문에 내 얼굴이 광채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주님 모시고 중심 주님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형편도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극복하고 나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연인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인입니까? 대답하세요. 연인입니다. 연인이면 사랑의 세리나 대한 불러야 돼요. 그분에게 내 마음의 사랑을 표현하고 내 사랑을 드리는 세리나들을 한번 불러야 돼요. 제가 선택한 찬양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인데 가사를 일단 한번 보세요.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의 찬양입니다. 자 보세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생각 버리고 나 주님만 섬기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게 정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십자가의 연인이 되어 주님을 따라가며 그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의 찬양이에요. 고백이에요. 제 식으로 따라하면 곡이 막 엉터리가 되기 쉬우니까 우리 오정현 목사님 모시겠어요. 같이 불러요. 나오세요. 같이 하세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이 세상 사랑을 이 세상 살면서 우리 모두 십자가의 연인이 되어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룩한 것, 영원한 것, 아름다운 것만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에 생각을 몰입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를 쳐다보는 자들마다 우리 얼굴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광채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